저기 대본 줘야 되는데. 죄송한데 안 줬어. 안 줘. 너 혼나고 싶어?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재수술 전문인데 재도전하시는 거죠? 1702님 뭐 준비하셨어요? 아, 오늘은 그 장영란 씨랑 홍자먼. 장영란 요즘 네. 어, 예능 대사 장영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란아, 춤 한번 가자. 춤 한번 춰라. 오빠! 불났어 야 걸리지 마. 왔다 갔다 헷갈려 그러지 마요. 아, 아, 아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뿔라스가 더 오버해야 돼요. 근데 네. 처음이 똑같네요. 처음이 다시 한번 갈게요. 오빠 뿔라스 야 걸리지 마. 좋았어. 근데 일단은 내가 이 저 분위기를 딩동댕 안 쳤는데 가슴에 안 왔어요. 홍자먼 씨는 아, 네. 홍자먼 씨는 이제 트로트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자, 홍자먼 네, 어린이.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미스터 트로트 나온 어린이죠. 홍자먼 어린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홍자먼이다. 아이고, 잡으셨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본이세요? 네,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 일단 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타국에서 광희 할 거예요, 광희. 네, 광희. 좋습니다. 광희. 예, 옛날에 무한도전에 우리 또 멤버였고, 광희. 너무너무 착하고, 항상 밝은 우리 광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희요? 어, 광희야! 어, 여보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어떻게 됐어요? 아, 제가 선생님 신발, 아래쪽 선생님 씨,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랬다고요? 어, 왜 벌어요, 왜 벌어요? 아, 왜, 어. 아, 솔직히 네. 완전히 100% 싱크로율이 똑같진 않았어요. 근데 느낌은 잘 살렸어요. 야, 광희야, 뭐하냐, 지금? 어우, 왜 부어요? 사실은 그 부먹 아니에요. 부먹 눅눅해지고 바삭바삭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성공해요. 마지막. 저기요. 저기, 잘했어요. 저기, 성공해요. 백화점 상품 10만원권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똑같다. 이것도 똑같다. 백화점. 아, 너무 고마워요. 잘 찍게요. 아, 너무 감사해요, 형. 광희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재석이가 좋아, 내가 좋아. 얘기해봐! 아우, 형이 좋죠. 형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게. 형, 웬일이야, 정말. 잘했어. 잘하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남자분인데. 네. 어맹나 선생님 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이게 좀 자칫 잘못되면 바로 땡이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익명입니까? 본인 소개입니까? 아, 익명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5268님, 일하시다가 갑자기 나오신 것 같아요. 맞죠? 아, 제 백수입니다. 아, 백수세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빨리 좀 저 좋은 직장 찾길 바라면서, 자, 백수 네. 5268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남자분인데, 엄명란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명란인데요. 날 도움 싫어요. 아씨 미치겠. 다시 한번 갈게요. 선생님 뭐 어디냐? 편찮으세요? 어떠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고요. 저기 그 나 이제 백수니까 이제 쳤다. 백수니까. 아씨.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예. 오늘 저 뭐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저 그 목욕탕 저 배수구 물 빠지는 소리 이거 아실랑가 뭐 알죠 목욕탕 뭐 다 목욕 해봤어요. 예, 알죠. 예, 그거 자 일단 해. 그러면 목욕탕에 물 빠지는 소리 먼저 갑니다. 재밌는데 자 이거 아 두 개 이거 하나가 이제 딩동댕은 어려워요. 근데, 아, 예. 근데 재밌었어요. 뭐 자 목욕탕 물 아, 이제 제가 물을 한번 뺄 테니까 한번 소리 한번 내주세요. 예예. 아유 이제 저 손님 받으려면 이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때가 이렇게 많아. 에이 물 한번 쫙 빼고 또 다시 또 쌤 물 받아야 되겠네. 아이 이제 좋았어요. 자 이거 거의 합격이고 그 다음에요. 밤에 고라니 그 울음 소리. 어 고라니. 아, 죄송합니다. 고라니는 좀 사과를 받고 싶네요. 고라니는 좀, 아. 예, 좀 죄송합니다. 아, 네, 여보세요. 예, 아이유 씨 성대모사 하시겠다고 저 문자 주셨죠? 2786님은 지금 아이유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유, 지금 목소리 자체는 아이유 같지는 않은데. 네네. 자, 우리 2786님의 아이유 노래 하실 거, 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786님의 아이유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의 라디오쇼.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저의 영원한 레옹이죠. 박명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뭐하고 지내셨어요? 예, 전 뭐 그냥 뭐 방송하고요. 네. 아이랑 같이 집에서 놀고 그렇게 지냅니다, 아이유 씨. 아, 진짜요? 예, 좀 노래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아이유 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기타, 내 금에 맞춰 스팅 기타. 리스테마는 스팅의 shape on my heart. 난 나이가 쓸 때 먹은 남자 call me. 레오. 레오, call me. 네,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익명입니까? 본인 소개입니까?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연식이 있는 분 아니세요? 엘비스 프레스, 루이 암스트롱 잘 요즘 잘 안 하는데,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20대입니다, 20대. 20대. 엘비스 프레슬리 먼저 엘비스 프레슬리 가겠습니다. 락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예예 죄송합니다. 예, Why Men Say. 예. 자, 다음이요. 루이 암스트롱으로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예. As the trees are green, red roses too. As the moon, 영생 사랑해요. 자, 잘하긴 했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겨요. 자, 저희가 떡갈비 보내드릴게요, 떡갈비. 오늘 끝곡은 오랜만에 광희가 오늘 빵 터져가지고, 광희와 GD의 예, 태양의 노래죠. 맙소사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 11시도 전민기 팀장과 돌아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아, 제가 샀더니 순발, 아, 아래서 다 뵙지. 다시 보고 가시죠.